쉽게 말하자 강력한 디오메데스는 아무 대꾸도 않고 존경하는 왕의 지혜책을 공손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카페네우스의 아들은 그에게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사실대로 말할 줄 아실 텐데 왜 거짓말을 하시오? 우리는 아버지들보다 훨씬 낫다고 자부하오. 우리는 신들의 전조와 제우스의 구원을 믿고 더 적은 군사로 더 강한 성벽을 공격해 일곱 성문의 퇴배를 함락했으니 말이오. 하나 그분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멸망하고 말았지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와 같은 명예를 부여하지 마시오. 그를 노려보며 강력한 디오메데스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는 잠자코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하게. 백성들의 목자인 아가멤논이 훌륭한 정강바디를 댄 아카이의 족을 싸우도록 격려한다고 해서 나는 화내지 않을 것이네. 아카이의 족이 트로이아인들을 이겨 신성한 일리오스를 함락하는 날에는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지만 아카이오의 족이 지는 날에는 그에게 큰 슬픔이 돌아갈 테니 그러니 자, 우리도 열화와 같은 투지를 일으키도록 하세. 이렇게 말하고 그는 무구들을 갖춘 채 전차에서 땅 위로 뛰어내렸다. 그가 몸을 움직이자 그의 가슴 위에서 청동 무섭게 울리니 아무리 대담한 자라도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으리라. 마치 불어오는 서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바다의 파도가 메아리 치는 해안으로 잇따라 밀어닥칠 때와 같이 파도는 처음에 난 바다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못으로 모아 부서지며 병력 같은 소리를 내는가 하면 암벽들 위로 홀을 그리며 높이 솟구치며 짠 거품을 토한다. 꼭 그처럼 다나우스 백성들의 대열들은 잇따라 쉼 없이 싸움터로 몰려갔다. 지휘자들만이 처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할 뿐 다른 이들은 모두 말없이 나아갔다. 그대는 아마 이토록 많은 백성들이 모두 벙어리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지휘자들이 두려워 말없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정교하게 만든 무구들을 입고 그것들을 번쩍이며 나아갔다. 그러나 트로이아인들은 어느 부잣집 안마당에서 흰 젖을 짜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새끼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끊임없이 매매 울어대는 수많은 암양떼와도 같았다. 꼭 그처럼 트로이아인들의 넓은 진중 곳곳에 소음이 일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불려온 자들인지라 언어와 음성이 모두 같지 않고 여러 말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레스가 격려했고 저들은 빛나는 눈의 아테나와 공포와 매 폐죽과 끝없이 미쳐 날뛰는 에리스가 격려했다. 에리스는 남자를 죽이는 아레스의 누이이자 전우인데 처음 고개를 들 때는 작지만 나중에는 머리를 하늘 높이 쳐들고
지상을 걸어 다닌다. 그녀는 이때도 전사들의 탄식을 더 늘리려고 무리들 사이로 돌아다니며 그들 칸 가운데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반목을 뿌렸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 곳으로 달려와 서로 마주치자 그들은 청동으로 무장한 전사들의 소가죽들과 창들과 힘을 서로 맞부딪혔다. 배가 불룩한 방패들이 서로 맞닿으며 큰 소음이 일었다. 그러자 죽이는 자들과 죽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와 환성이 동시에 울렸고 대지에는 비가 내를 이루었다. 마치 겨울철에 두 줄기의 산골 급류가 큰 샘들에게 해서 움푹 팬 골짜기를 따라 세차게 흘러내리다가 골짜기가 마주치는 함수 머리에서 섞일 때와 같이 그것들이 둔중한 소리는 멀리 산 속에 있는 목자의 귀에까지 들린다. 꼭 그처럼 어우러져 싸우는 자들에게서 함성이 일며 노고가 시작되었다. 먼저 안틸로코스가 무장한 트로이아 전사를 선두 대열의 용맹을 떨치던 탈리시우스의 아들 에케폴로스를 죽였다. 안틸로코스가 먼저 그의 망할 총 장식이 달린 투구에 불을 맞춰 창을 이마로 밀어넣자 정동 창끝이 뼛속을 뚫고 들어갔다. 그리하여 어둠이 그의 두 눈을 덮자 격렬한 전투에서 그는 탑처럼 쓰러졌다. 에케폴로스가 쓰러지자 기상이 늠름한 아반테스족이 지휘하며 칼코돈의 아들인 통치자의 헬레페노스가 되도록 빨리 그들의 무구들을 벗기려고 그의 발목을 잡고 사정거리 밖으로 열심히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도 잠시뿐이었다. 그가 시신을 끌고 가는 것을 본 기상이 늠름한 아게노르가 그가 몸을 구부리는 순간 방패 옆으로 드러난 그의 옆구리를 청동 날이 박힌 창대로 찔러 그의 사지를 풀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목숨이 그를 떠나자 그의 위에서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오족의 고달픈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리 때처럼 서로 덤벼들어 전사를 마주치는 것이었다.